라고요? 개우울한 대한민국에서 웃는 것만이 유일한 저항이 되는 지금 시대. 결사항전의 자세로 처웃어 제끼는 방송. 우리 각하가 너무 웃겨주셔서 막상 우리는 각하의 족적을 쫓는 것만으로도 날로 먹을 수 있는 방송. 오늘만 살기로 한 사람이 들으면 다음 주가 아주 궁금해 죽지도 못하는 방송. 꽃으로도 졸라게 때려야 하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와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로 누주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또다시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야, 이거 아직도 외고 있네. 예. 그렇지만 시즌2는 또 얼마나 개판일지 궁금해서 계속 들으실 수밖에 없는 당신이라면, 아니지, 시즌2가 아니죠. 아, 그렇죠. 시즌2 시즌2의 연장입니다. 예. 시즌1은 시즌은 자의에 의해서 우리 그만하자. 그렇죠. 시즌2지. 어떤 폭압과 우리의 건버린 거죠. 억압과 어떤 그 폭정에 의해서 깽판에 의해서 예. 잠시 멈췄던 어떤 그 가업과를 들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구속 경험이 있는 남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삼보일달의 마음으로 병신 에너지를 모아 농축시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농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이 농축이 되다 마라. 요도 결석처럼 굳어버렸어요. 너 이 새끼 하이피델리티 가서 그래. 오늘 요도 결석을 깎아서 여러분들을 위한 방망이를 만들어 흠씬 두들겨 패드리겠습니다. 아멘. 아, 아멘. 끝났나요? 끝났어요. 뒤에 아니, 너 뭐 있는데? 너 있잖아 나한테. 너 내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어. 떨림은 얼마나 농축시켰나요? 저는 농축이 되지 않죠. 네. 말랐습니다. 네. 말랐습니다. 가뭄이에요. 말랐어요. 가뭄에 논 갈라지듯이. 예예. 예. 이럴 때 또 즉효약이 우리 각하가 와서 소방호스 들고 아니 물 한번 뿌려주면 아니 거시기에다 뿌리면은 고자대요. 한 달 동안 마르지 않는다는. 아, 또 그분 물이 보통 물이 아니거든요. 아, 또 제가 근데 또 이 파우더가 좋아요. 뽀송뽀송해. 여름에 아니 근데 그 안에 땀이 안 차. 근데 빡가는 에너지가 넘치는 건 좋은데요. 그대로 가네. 남의 대본에 손댈 시간 있으면 방송이나 좀 제때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예예. 아, 저희가 3개월 쉬지 않았어요. 3개월 쉬다가 계속 얘기를 못하니까 이 리비도가 순환이 안 돼서 대가리에 똥만 차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10분짜리 편집하는데 48시간이 걸렸군요. 네, 맞습니다. 십새끼야. 하이피델리티에서 그래. 아, 나 진짜. 우리가 참 그 지난 한 어떤 그렇죠. 어떤 인고의 세월을 견뎌서 인고와 기다림의 세월을 다시 왔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거의 없다님 나오셨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숨을 쉬며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나는 항상 매주 나와서 가옥거리에서 내가 풀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아마 꼴랑 10회 나가고 3개월을 쉬었어요 우리가. 씨발. 이게 내가 볼 때는 편집장님이 고안한 고도의 상업주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저 허리부터 지금 물량 조절하잖아요. 3개월 쉬고 3개월 다시 하고 3개월 하고 3개월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엑기스의 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요. 내가 봤을 땐 말이죠. 네.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아니에요. 게시판 방송할 리가 없어요. 게시판 방송. 개판방. 그렇구만요. 좀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롱런 할 것 같아요. 지금 딴지 라디오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편집창을 씹을 수 있는 방송이다. 사실 이 정도 쳐맞았으면 씹어도 돼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편집장님이 우리 가옥거리 10회에서 끄는 건 농담자. 트라우마 때문에? 트라우마 야, 때문에. 야, 씨발라 망했는데 니네 왜 이렇게 잘해? 야, 그만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니네도 10회까지만 해라. 그럴 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근데 뭐 본인이 안 웃긴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농담자 분량을 다 합쳐도 우리 팟캐스트 하면 2회 정도 돼요. 제작비는 한 10배가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손으로 쓰시는 바람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야,
편집장 나 부른다 니네 잘 그러면 나 불러서 또 나 훈시 들어야 돼. 근데 나 진짜 마음이 편한 게 빡가는 네. 여기서 일하잖아. 네. 박세롬도 여기서 일하고 네. 그리고 편집장님이 얘기할 거 있으면 껄림을 부르잖아. 네. 나는 전혀 다쳐. 나 뭐 나 그냥 그, 그래서, 어, 예. 나는 이제 주적을 예, 예. 어, 너블이다. 예. 나의 주적은 너블이다. 각하 네. 다음에 어, 그럼 각하 다음에 거의 네. 동급으로 놓고 그럼.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네. 여기서 표정이 씹어도 표정님은 당신 얼굴 몰라요. 아 그러니까 아, 좋아요. 아, 뭐 자, 알고 싶지도 어, 않고 잡소리 어. 너무 길어졌고 자 다음으로 어, 이제 어. 슈퍼스타의 K가 나온 슈퍼의 스타 K죠. 아, 슈퍼의 스타 K. 예. 어.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계속 틀려요. 매력력. 아, 매력력. 딴지 라디오의 우뚝선. 아, 성녀. 시대의 성녀. 와, 어. 난리 났어. 어, 하지만 어. 우리 가옥걸에서는 그저 그냥 박애롬이. 아, 우리 각카로 부르기로 했죠. 아, 각카죠. 박각카. 박각카. 어. 박세롬이 양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노래방에 갔어요. 아, 그래요? 어? 네, 소녀스러움과 청소남을 뽐내기 위해서 네. 청소남 아니고요? 청순함을 네. 뽐내기 위해서 소녀시대 노래 불렀어요. 어. 베이비 베이비 어.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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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내 안에 너무도 깊게 들어. 야, 너 말 자체가 음란해졌어, 애가. 어, 나 근데 별 감흥이 없어 이제. 말랐잖아. 말랐으니까. 아, 큰일 났어요. 영진공 1년 엔지니어하고 슈퍼스타 K 26회 한 거보다 가옥걸 몇회 한 게 더 임팩트가 큰가 봐요. 나한테 너무 깊게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박세롬입니다. 제가 좀 깊게 들어가긴 하죠. 족가 이씨발. 아, 야, 니네 자꾸 이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 새끼들. 이게 어, 만약에 경부고속도로라면 빡가능은 예. 톨게이트까지도 못 가요. 네, 어. 어, 가다가 침 뱉고 돌아오죠. 아, 그래요? 어, 도로에다 침 뱉고 돌아오기 때문에 뭐 깊게 들어가면 완전 족가는 소리고. 아, 네. 내가 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침성 있게 깊게 들어간다는데 씨발. 이게 뭐 어때서? 아니 뭐 듣기로는 예. 빡가능이 그 지속력을 어, 지속시키기 위해서 예. 본드를 복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붙임 잘 어, 붙겠지 그 냄새 뭐. 냄새 제가 맡았어요. 커봐. 아, 어, 제가 어. 야 이거 왜 이래 오늘? 빡가능을 봤습니다 실제로. 아. 예. 네, 상심했어요. 아 심이 다 주진 않더라. 아, 그렇죠. 바지 두 번이나 벗었잖아. 네, 그러니까. 어. 어. 차라리 제 새끼 손가락이 낫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남자 딴지라디오의 공식 몽골리안 레스 마스터 개새끼야 그럴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몽골리안 예. 레슬 마스터는 제가 쓴 거예요? 아, 아 근데 이게 욕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의 요코즈나 있죠. 요코즈나. 아 요코즈나. 거기에 지금 현재 요코즈나가 다 몽골 애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걔들이 골격이 장난 아니에요. 골격이 무슨 진짜 지금 딱 여기 있잖아요. 그물고 그대로예요. 그 골격. 그래요. 내가 어떻게 다시 네. 저 훈도신 훈도신가? 그거 차야 돼. 훈도신가 차야지. 차고 네. 형은 차도 돼. 말랐잖아. 어, 거기 가면 내 마른 편이죠. 어쨌든 반갑고요. 자 그거 말랐다는 소리가 아니야. 아, 훈도실을 차도 땀에 젖지 않는다. 아, 땀에 젖지 않죠. 아, 그런 얘기. 고안에 땀이 안 나시는 분이니까. 하나 잃으면 하나 얻는 게 있어. 그럼요. 예. 호두 과자가 다 호두 과자 흡수를 해요. 어, 다한증이신 분들 어, 네. 저한테 얻어가시면. 아, 고안에 손을 대면 되나요? 그러면? 아, 그럼요. 바르면 돼요. 아, 네. 야, 너 땀 좀 많던데 없다. 무슨 혹부리 영감이야. 고아한테 다 붙이고. 네, 네, 어쨌든 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요. 뭘 연락을 주기는. 어, 우리 가업거리 어, 늘 어떤 적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 내부적이 어, 더 많아요. 사실 그 가업거리 어, 10회, 20회, 100회, 1000회, 만회 가기 위한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광고죠. 광고. 그렇죠. 광고가 엮여 있으면 사실 계약 문제 때문에 어, 우리 편집장이 자르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보다는 두 개가, 두 개보다는 다섯 개가. 다섯 개보다는 열 개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를 살리는 길은 광고밖에 없다. 아, 근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피투하는 심정으로 뿌찌 좀 얻어갈 수 있게 광고주 여러분. 어. 빡가능의 뚫기와 어. 예. 거의 없다의 혓바닥과 박세롬의 무한 애정과 아. 어. 저의 폭압적 강매로 하루 100개 전개 아니 만 개 팔릴 수 있도록 어.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꼭 집어서 가업거래에 대한 광고 제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 만약에 돈이 없다. 우리가
공짜로 야매로 낼게요. 어? 어? 후보로 됩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사귀합시다. 어, 공짜라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 사회적 기업 이런 데 뭐, 플랜 코리아 같은 데. 아, 좋아요. 예. 이런 데는 우리가 공짜로 합시다. 아, 하죠. 어, 뭐. 근데 어, 걔들이 올까? 걔들이 거부하겠지. 씨발. 저희가 광고해 드릴게요. 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어, 수많은 어떤 그 어, 우리의 어떤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어, 토렌트 사이트 이런 데. 아, 좋죠. 어, 저희는 어떤 그 광고 기획사의 아, 광고주의 어. 어떤 도덕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어, 그럼요. 어. 뭐 불법 추신 뭐 이런 것도. 야, 개새끼. 검증 같은 거 안 해요. 안 해요. 돈만 주시면 조폭들 무슨 전라도 다 받아. 다 받아. 괜찮아. 어. 히트맨 어. 뭐 흥신도 다 받을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 무서워. 보내주세요. 전라도 경상도 어디 좋고 돈이 많은지. 괜찮아요. 어, 다 받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니 회사 있잖니. 예.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 광고를 어, 광고주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이 계속 지속되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그 딴지마켓 들어가셔가지고요. 물건을 구입해 주세요. 아, 그리고 구입 요청 메시지에 적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업거래 광고 넣어주세요라는 멘트 하나 넣어주시고 근데 물건 받아봤는데 아. 물건이 불량이야. 아. 게다가 맛이 없어. 그래도 칭찬 일세계 품평 무슨 에? 자기가 무슨 블로거지 파워블로거지처럼 우리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그래서 가업걸 딱 게시판 들어오면 딴지마켓 인증 되는 아. 이 사이트처럼 쫙 나오게 해줘야 이렇게 광고하시는 딴지마켓 입점업체들이 야 여기다 광고하면 물건 많이 팔리겠다 이런 착각에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다. 아, 이거 할게요. 우리가 딴지일보 예. 어. 딴지일보 고결하고 순결하고 믿음직하고 정직한 거 팔고요. 어. 나머지 똥은 저희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어? 어. 살아있을 수만 있게 어, 특별히 여러분들의. 우리가 뭐 성인용품 광고 같은 거 들어오면 네. 빡가능을 빠루타로 써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인증해드릴게요. 그럼요. 어, 사진은 내가 찍을게. 네. 슬로우로 어. 어, 근데... 오나홀 같은 거 많이 그래 근데 저는... 오나홀 좀 사이즈 작은 걸로 갖다 주세요. 네. 네. 어, 한강에 배가 지나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아, 광고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업체 많잖아요. 뭐 아, 그럼요. 불법 토토 온라인 바카라 야, 이런 것도 받아요. 애슐리 메디슨도 받읍시다. 애슐리 메디슨 보라넷도 받아요. 어. 불법 토리 사이트도 받아요. 야 진짜 우리 오늘 오늘만 할래? 어, 애슐리 메디슨까지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아, 저희한테 무료 멤버십 주시면 어, 무료로 받아요. 무료예요. 이 새끼 너무 반짝였어. 자 어쨌든 오늘 가업걸 재개 기념으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포맷 하나를 런칭하겠습니다. 아, 예. 거룩한 포맷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어. 한나라의 수장을 너무 괄시하지 않았나. 그렇죠. 못났으니까 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만의 새로운 각하를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 가업걸국의 각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가업걸국의 어, 박각하에 의한 박각하를 위한 어, 새로운 영도의 길을 육성으로 직접 듣고 따라하는 후시 시간을 마련했어요. 자, 아니 발음을 똑바로 후시 시간을 마련했어요. 후시 시간을 마련했어요. 아니 마이크 앞에 대시고요. 발음 제대로 해. 너무 흥분하셨어. 후시예요. 오랜만에 하셔서 그런가 봐. 이제 빨딱 서여가지고 혓바닥에 힘 좀 빼시고 해주세요. 이 형이 그 예. 고환이 많으면서 습기가 예. 다 입으로, 예, 입으로 갔어. 침이 막 저희 다들 발음이 안 되니까 이 혓바닥 힘 좀 빼고 말합시다. 나이 먹으면 있잖아. 어, 입밖에 없어? 어, 그래. 이걸로 터는 수밖에 없어. 자, 그건 그래. 어. 오늘의 훈시 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훈시는 바로 노동개혁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 뭐시냐? 지금 강성 노조 빨갱이들이 귀족 노조로 군림하면서 아이들의 시급을 빨아먹는 이때에 지구 평화를 위해 우리의 할 것은 이것이다 하면 마약하셨어요? 하잖아요. 하지만 박 아닙니다. 하지만 제 동생도 겪어봐서 제가 잘 압니다만 개새끼 다섯 마리 이름 짓겠다는데 악플이 너무나도 많아요. 야, 연습 많이 했구나 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딱 이것을 저것이다 하면 이것저것들 죄다 쓸어 담아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카나리아도 앵무새가 됩니다. 야, 이스테.
그리고 이번 이지해고법은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이번 주 훈시를 마치겠습니다. 아, 오늘 딴화대에서 딴화대 박애로미 각하의 훈시가 있었는데 이쯤에서 각계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딴화대 대변인 조또 없다님 연결돼 있습니다. 조 대변 남아주세요. 네, 조또 없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당 대표 털무성 씨를 모시고 예. 제가 좀 무성하거든요. 네. 팔뚝 사진 나왔잖아요. 그럼요. 엄청 무성하죠. 털무성 씨를 모시고 직접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강성노조랑 선진국의 고용시장 위원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털무성입니다. 똑같아, 근데. 목소리 좀 비슷해요. 야, 우리 남 연기하지 말자고. 연기하지 말자. 자, 제가 털무성입니다. 일찍이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노조가 쇠파이프 들지 않았다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이 말인 즉슨 노조가 쇠파이프. 이 쇠파이프가 뭡니까? 쇠몽둥이에요. 네, 그죠? 쇠몽둥이를 휘두를 게 아니라 육봉. 육봉을 휘둘렀어야 한다. 그래서 생산을 팍팍 해가지고 애 많이 낳고 노예자식 아니지 네. 그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면 지금의 이런 어떤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젊은이들이 부족해요. 노조 1세대들이 이 자꾸 쇠몽둥이 육봉 대신에 쇠몽둥이 휘두르는 바람에 애를 다 못 낳았다 이겁니다. 게다가 또 애새끼들 눈도 존나게 높아요. 뭐 가끔 아니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사장님한테 쳐맞고 월급 못 받고 이거 다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나이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근데 사서도 하는데 공짜로 못해?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오늘 널 몽둥이 한번 쳐줘보겠다. 심 한번 맞아봐. 자, 그래요. 네. 근데 요즘 상황이 강성노조와는 좀 다른 게 그 미국 같은 경우 네. 오바마 대통령도 네, 노조를 만들라고 독려하는 상황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 유명한 빨갱입니다. 껌둥이 아니고 아니에요. 이거는 인종차별이에요. 그냥 색깔만 얘기하신 네. 거고 하지만 이분은 속이 완전 빨갛다. 네. 지금 미국 국내에서도 말이죠. 네. 이 보수단체들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냐 네. 이런 의문들을 굉장히 제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각하 그 MB 각하 때부터 도입하려고 했던 민간 의료보험 제도 이게 미국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에 하는 거니까 선진국이죠. 그렇죠. 네. 너 씨발 오늘 너 제대로 마무리 못하면 내가 통편집 할 거야 내가. 그런데 이거를 말이지 지금 이제 국가 의료 공공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바마가 이 빨갱이 새끼가 말이지. 아, 이게 바로 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이 빨갱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제가 가서 설설 기었다, 뭐 만세를 불렀다, 업어줬다, 업어줬다, 손바닥이 없어질 정도로 막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비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사상 검증을 위해서 만난 거예요. 이 새끼가 정말 아닌가? 빨갱인가? 제가 이렇게 업어주면서 이 새끼 속옷을 봤는데 빨간색을 뼛속까지 빨갱이다. 고로 우리의 이 복지 시스템 이거는 미국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북유럽을 따라가야 된다.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옆에 이렇게 시선을 돌렸는데 진짜 털이 무성하시네요. 지금 청바지를 구멍 난 걸 입고 계세요. 그 구멍 사이로 털이 이렇게. 제가 비밀을 하나 알고 있어요. 털무성 씨는 털을 엮어서 반주를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옷 대신에 털만 엮으면 니트가 된다. 여자친구가 덮고 잔다는 얘기구나. 아, 그래요. 그리고 뜬금없이 마약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아, 그렇죠. 동생분도 그렇고 각하의 굉장히 고통이 배어있는 가족사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라고 섣불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각하의 동생분께서 뽕을 하셨죠. 예. 뽕을 하셨는데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저희 사위가 뽕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죠 저하고. 예.
평행이론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끝인가요? 그런 게 아닌가. 좋은 인연이다. 카카와 저와의 어떤 그래요. 굉장히 공통점이다. 대통령의 자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그런 어떤 굉장히 압박, 예. 압박과 엄청난 시련, 불행 앞에서도 가족을 버리지 않는. 그렇다고 제가 딸을 버리란 말입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이런 평정과 측은지심이 바로 이 지도자의 자격이다. 그렇죠.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개새끼고요. 자, 그리고 최근 네. 진돗개 다섯 마리와 관련한 장면을 직접 국민들에게 통 크게 양보하셨어요. 네네네. 다른 건 양보 못해도 그것만은 양보를 하셨죠. 네. 근데 이 각하가 키우는 개가 사랑스러운 새끼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각하가 기쁜 마음에 순수 페이스북을 배우셔가지고 직접 이름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악플러들이 많았어요. 에이. 이상한 이름 지어갖고 오고 말이야. 뭐 재균이 뭐니 뭐 탕탕이니 뭐 토카레프니 뭐 이런 새끼들이 있었어요. 네? 이 각하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은 이것저것 쓸어 담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카나리아도 앵무새가 된다. 우리 각하 처음에 딱 그 각하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부활한 게 뭡니까? 새마을운동이에요. 시기적으로 이제는 삼천교육대가 부활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글싸지르는 애들 싹 다 잡아다가 예. 조져야 되지 않나. 아,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아, 삼촌교육대 뭐 다시 만들어야죠. 아, 그렇죠. 네. 그렇고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이 훈시를 정치역학 풍수적으로 해석해보는 것도 한번 필요해 보인다 싶어서 각하의 말이 워낙 주술 같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노브라 다 먹었으니 멀리 이탈리아에서 예. 위성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노브라 다 먹었으니 오살레미요. 안녕하세요. 네. 이탈리아 출신 예언가 21세기 들어 제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예언계의 스타 노브라 다 먹었습니다. 저 박카카의 말은 바로 자기 대권주자로 친박의 큰 대항마로 일컬어지고 있는 김무성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 다잉 메시지로 보입니다. 다잉 메시지요? 예, 현재 죽었나요? 야씨, 야 너는 예. 메소드 연기하지 마. 아니 다잉 메시지는 아 그렇군요. 예. 현재 김무성의 위치가 이 뽕쟁이 사위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미래 정치 역학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제가 잠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던데기리기리 던데기리기리 박지만이 뻥뻥뻥뻥 원조 각하 탕탕탕탕 박대가리 수컹수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얍! 야, 이 개새끼야. 계시가 내려왔어요. 계시가 내려왔어요. 김무성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앞에서 유승민도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김무성의 사위가 뽕을 맞고 있어요. 근데 혼자 맞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누군가 함께 맞고 있어요. 그분은 뭔가 포스트 모던한 그림 사이에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콧구멍에서 코케인을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나 코케인 so fucking great so fucking great. 그런데 이 절망을 보고 웃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발인 반수의 요괴 몸통은 사람의 몸 머리는 닭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치 예언가 노브라 다 먹었스 마치겠습니다. 내가 저희가 11회를 마지막으로 다치는 가옥거리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다 빡가능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뭔가 이 이미지 신탁의 이미지잖아요. 네네, 이게 뭔가 이미지에서 의미를 유추하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노브라 다모스 씨가 네네. 의도한 게 의도한 아니라 신탁이야. 보인 거잖아. 그냥 한각을 본 거지. 그치. 이게 아니, 뜻이 뭔지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아니 뽕도 안 맞고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됐어 이게. 어? 예. 뽕 맞고 한 것도 아니고 맞아, 울고 있으니까 그래. 아까 주문 너무 좋다 주문. 아, 그래. 이거 돈 되게 박지 많이 뻥뻥뻥. 박지 많이 뻥뻥뻥이 뭐야 이 새끼야. 먼저 갈까? 다시 할게요. 던데기레기레 던데기레기레 박지만이 뻥뻥뻥뻥 원조가 탕탕탕탕 닭대가리 수컹수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
아, 아 근데 저기 예. 박지만이 뒤에다 뽕을 여섯 번 붙여야죠. 보라방방방. 차게이는 더 이건 여섯 개 붙이고. 어, 그래. 아, 그렇네요. 시발여섯 개. 그리고 탕탕은 두 번이에요. 아, 탕탕 두 번이에요. 아, 네.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해야죠. 아, 그럼 수공수공 일곱 시간 동안 해야 되잖아요. 수공수공. 그럼 진짜 뭐가 보이긴 예. 하겠다. 수공수공을 일곱 시간 동안. 산소가 없어서 보이긴 보여. 아, 어쨌든 아무래도 다음에는. 예. 다시 등장할 것 같지 않아요? 이분 나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언가? 예. 너무나 다 먹었으면 안 나왔으면 구속된 거지 새끼야. 이상 오늘의 훈시였습니다. 예. 가업걸 밀려버린 뉴스. 가업걸이 쉬는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건 사고 많았던 지난 날들을 되짚어서 우리의 병신력이 얼마나 많은 찬스들을 놓쳤는지 되짚어보고 너부리를 원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아무리 그래도 편집자한테 욕은 하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안 돼요. 좀 둘러... 직원인데. 그렇죠. 저희가 각자 나눴어요. 나눴죠. 정치 분야는 제가 맡을 거고요. 사회 분야는 거의 없다. 그다음에 마약 사범은 빡가네요. 경제 마약 분야는 빡가득이 맡아주실 예. 거고요. 그리고 문화 분야는 우리 박세롬이 기자가 맡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정치부터 가시죠. 시작하겠습니다. 큐! 자, 가장 첫 번째 정치적인 사안으로 저희가 없는 동안 나왔던 게 메르스였죠. 아, 그렇죠. 이게 장난 사실 이 병이 문제가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병원이 힘을 가지면 국민이 좆된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예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웃겼던 거 이름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각하가 주제를 할 때마다 무슨 기구가 생겼어요. 하나씩 생겨.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 다음에 생긴 게 범정부 메르스 지원 대책본부. 그 다음에 생긴 게 메르스 종합 대응 TF. TF. 그 다음이 메르스 즉각 대응팀. 그 다음이 메르스 긴급 대책반. 아니 뭘 씨발. 근데 문제는 주제를 할 때마다 이게 하나씩 툭툭툭 튀어나왔는데 얘네들이 난 뭘 하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들이었어. 왜냐하면 이게 하나 만들었다가 카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해체해야 되잖아. 그래요. 근데 이 TF는 뭐야? 데스크포스야? 데스크포스예요. 포토포스 아니야? 포토포스 씨발.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뉴얼이 없어. 그러니까 뭘 존나 만들긴 만드는데 뭘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참 어쩌면은 북한 공산당 투표율이 보통 100% 나오잖아요. 그렇죠. 100% 폭발지 나왔어. 놀라운 일이야. 김정은이랑 괴를 같이 하는 거죠. 이야, 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2013년 사실 세월호 사태 그리고 15년 현 정부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지고지순한 이 순정파란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태였다. 이건 어떤 굳건한 신념? 뭐 이렇게 봐야 되네. 변하지 않는 어떤 그 하나만 바라보고 제갈 길을 가는 어떤 현 정부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사안이 황교안이죠. 이 양반이 각하의 오른팔로 이번에 등용되셨어요. 자, 원래 통진당 회사의 좌장 역할을 하셨죠. 그다음에 삼성 떡거미 전원 무혐의 혐의를 받는데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셨죠. 나는 이게 정말 전원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간 극장이야. 살아있는 인간 극장.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또 분이에요. 만성 단마진이라는 아주 희귀한 피부병으로 10만 명이 4명이라는 10년 동안 고생하시고 군대까지 면제받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에 찬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덜컥 사시 합격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또 씻은 듯이 나아요. 94년도에. 이게 하나님이 점지해준 사람이에요. 인간 극장 그러니까 간다. 이분의 이름에서 세인트를 붙여서 성교안이라 불러야겠어요. 세인트 성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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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세인트 섹스인가요?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지금 빡가능이 집은 게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분에 맞아. 맞지 않는 샘물교의 피랍 사건 때 그렇죠. 이분이 또 한마디 하셨죠. 선교는 원래 공격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이분 성교도 공격적일 거예요.
원래 아, 목사들의 그럼요. 선교 성교가 그죠. 공격적이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립학교 개혁할 때 절대로 사립학교는 건드리면 안 된다.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갖는 인간 방패가 되어준. 내가 볼 때는 이 범 꼴 우꼴통 계의 그렇죠. 탱커 역할을 해주고 네. 계신 몸빵이다. 몸빵이다. 아.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으로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터졌었어요. 그렇죠. 일종의 반역 사태죠. 그렇죠. 유승민 의원 사태가 났죠. 지난 6월에 각하가 평소에는 한 문장에 막 주어 막 두 개씩 넣고 말하거나 보통 이것저것 대명사만으로 문장을 제조하는 이런 예. 분이 갑자기 말다운 말을 하게 됩니다. 예. 아, 놀라워요. 지금 집권 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썼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완벽한 한 문장이 나왔어요. 아, 목적과 네. 주술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그러니까요. 그때 잠시 우리가 헷갈렸죠. 제가 그때 언뜻 든 생각은 유승민 의원의 어떤 충격요법이 드디어 이제 각하가 국어를 제대로 발음하시게 됐구나. 예. 착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되게 그 골 때린 사안인 게 입법부랑 행정부랑은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그렇죠. 선거 분립의 원칙. 근데 대통령의 온갖 저주는 다 털어먹고 대놓고 저주하더라고. 아니, 내가 볼 때 있잖아. 백설공주 새엄마 같은 느낌이었어. 백설공주도 그렇게 욕을 안 먹겠다 싶은 거죠. 결국엔 털렸습니다. 털린 이유도 이게 유승환 의원이 이거를 국회에 각을 시켰어요. 행정부가 상위법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못하게 법률 제정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위법을 거니까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갖다가 흔들겠다는 건데 이거 그냥 국회 통과시켜 준 거거든요. 이게 무슨 죄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행정부가 개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개를 한 셈이죠. 정말. 아, 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승민 의원이 마지막 예언을 하고 왔어요. 다음은 김무성이 될 것이다. 예언이 사실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 조각 맞춰주는 쾌락이죠. 네. 아니 우리가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 삼권분립의 원칙. 네. 그렇죠. 기본 원칙이잖아요. 침범하지 않는다. 조깔 아니야 그냥. 그렇죠. 시행령이 어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술쇼가 하나 펼쳐집니다. 예. 아, 트랜스포머 마술쇼죠. 아, 마티즈 변신술 하나로 국정원 해킹이 모든 문제를 읽어야 돼요. 예. 신개념 마술쇼가 펼쳐졌죠. 이게 진정한 용기에서. 매직이다 정말. 네. 모든 문제가 한 방에 사라지잖아. 한국 국정원의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네. 내용은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도청 장비를 구입한 걸 국정원이 다른 해킹팀이 이 이탈리아 해킹팀을 털면서 국정원도 털려버렸어요. 이게 발달이 돼서 대한민국의 어떤 공안 현주소가 닦아졌죠. 그렇죠. 근데 씨발 마티즈 한 대가 쥐가 씨발 또 몫이야 막 변신해 씨발. 야. 와 그러면서 씨발 수면 안으로 싹 잠기게 야. 됩니다. 아 변신을 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바뀌어 계속 바뀌어 색깔도 바뀌고 안에 뭐 이 마티즈 또 몫설 대우 자동차가 이 씨발 국정원에서 변신 자동차를 만들었나 주문 제작한 것 같아요. 오, 커스텀이네 커스텀. 예, 바뀌겠어. 국정원 커스텀이네. 그런데 이 국정원 사건에서 저희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만약 국정원 얘기가 해킹 툴을 대북 작전 때문에 샀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면은 난파된 이 북한의 간첩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면 병신 새끼들이다. 아니 적국의 특급 비밀 정보를 빼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게 카톡으로 보내? 씨발 한국 경찰이 다 까볼 수 있고 그치. 관계자가 다 볼 수 있고 카톡에다 그걸 왜 보내냐고 미친놈들이지. 아니 이거는 카톡에다가 예. 전화하면은요 개인도 한 3일 정도 살려줘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야 이게 있잖아 우리 보통 예. 그 이거 뭐지 단파 라디오로 왜 띠디띠디 하는 거잖아. 모르스 보고 있잖아. 인민무역부에서 까또 아 씨발. 그리고 이 해킹 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가 새로 발매되는 갤럭시에다 이거 심을 수 있냐 물어본 게 있어요. 네. 아니 그만 사실이라면 씨바 인민들이 북한에서 벌어서 난파 간첩들에게 보낸 간첩 활동 자금을 갖다가 이 새끼들이 공작 자금 갤럭시를 사는 거 아니야. 야. 야 얼마나 그 민족을 위한 삼성의 깃발 아래 우리 것이 좋은 예. 것이야. 온 아니, 국민이 그러니까. 단결하는 거구나. 아니 적국의 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적국에 있는 자원을 갖다가 주는 거잖아요. 비록 간첩이. 적국이지만 우린 한민족이다 이거지. 거죠. 아니 그걸 왜 간첩이 하냐고. 야 애국 애조시 애조시된다. 걔네가 우리나라 왔다가 애국가를 불러봤나 보다. 그치. 무궁화를 보고 애국 애조시 생겨버린 거야. 씨발. 아까 그랬잖아. 아무리 적이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걸 지금 만천하에 자랑한 그렇죠. 거죠.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 수많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겠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이 개혁이 됐어요. 해고가 아주 쉬워졌다. 아,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거에 좀 겹치는 네. 게 있어서 네. 아. 짧게 저는 진행할게요. 네. 한마디로 우린 좆됐습니다. 혹시 그 지금 미국 대선 후보 중에 하나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리얼리티 쇼 중에 어프렌티스라는 예.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사장으로 나와서 이제 그 신입 사원들을 이렇게 한 명씩 탈락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서 You Fired 하잖아요. 이게 또 부러웠던 거야. 해보고 싶으셨던 거지. 해보셨던 거지. 그다음 또 공화당 또 대선 후보잖아.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해보자. 그렇지. 아니, 각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히트 친 거 우리도 히트할 수 있다. 저기는 리얼리티 쇼였지만 우리는 진짜 리얼이야. 또 하나의 쾌거다. 야, 임금 피크제로 아빠 돈 빨아서 애들 주자라는 전형적인 밉돌꾀 윗돌개 기신법으로 모자랐죠. 아, 그냥 씨발 뭘 깎아 그냥 잘라. 이렇게 되게 이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귀종. 아, 귀두가 나와. 귀동대인가요? 귀동대? 여러분들 귀종 노조 얄밉습니다. 비정규직 생각하고요. 얄밉죠. 근데 그거 다 노조가 피 흘리면서 쟁취한 거거든요. 그럼요. 우리도 그들처럼 싸우면 된다는 실증인 거고요. 단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우리 이렇게 있다가 진짜 좆됩니다. 이상 정치부의 총정리했던 그럴거리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의 없다의 사회 부분 정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빠밤. 네. 네. 밀림수가 너무 많아요. 야, 요거 그냥 살리자. 요거 빠밤. 내가 복사해서 리듬이랑 넣어서 할게요. 좋아. 빠밤. 자, 밀림수가 너무 많아요. 사회 분야도 정치 분야 못지 않고요. 먼저 우리 각하의 손길을 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놀라운 일은 요즘에 우리 각하께서 우리 국민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네. 말뜻 그대로 오병이어다. 네. 간 곳마다 물이 차올라.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각하가 강화도에 논이 막 쩍쩍 갈라지는데 가서 소방호수로 친히 물을 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옆에 논들은 다 말라 죽어가는데 각하가 물을 뿌린 논만 난리가 난 거야. 벼들이 막 성령 기적이죠. 완전 기적이죠. 성수지 성수. 성수를 뿌려주신 거야. 물론 알고 보니까 그 강화도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그 섹터를 나눠가지고요 각하의 물이 닿은 곳까지만 매일 60만 톤의 물을 진짜? 퍼 부어가지고 60만 톤을? 급수차를 갖고 와가지고 아니 왜냐면 강화도 살려야 한다 와, 저 우국충정. 그렇지. 각하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기적적으로 공무원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각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그렇지. 위하여. 뭐 씨발 김유신 말이야? 그러니까. 씨발 전원을 살려야 된다. 각하는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공무원이 가서 살린 거죠. 살려야 한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다른 논에는 농민들이 모두 농사를 포기하고 그 논만 세려 박아서 그냥 물을. 그렇죠. 그 논만 살아남아서 수확을 했다는 이런 기적적인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국무회의인가요? 어떤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각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각하께서 물을 주신 논에 수확이 아주 잘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 하나 줄이려고 그 한마디를 위해서 60만 그렇죠. 톤을 때려 부은 거예요. 형제국은 닮았다. 아, 그렇죠. 북한과 우린 참 각하가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쯤에 통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 근데 우리가 이 각하가 말한 통일의 개념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 우리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뭐 장벽이 무너지고 예, 뭐 두 개 행정부 하나로 합치고 뭐 그렇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하께서는 새로운 창조적인 통일의 개념을 생각해내신 거야. 그렇죠. 뭐냐, 남북한의 모습이 같아. 똑같아지는 거. 그럼 통일인 거야. 내가 김정일 되면 돼. 그럼. 내가 김정은 되면 돼. 근데 씨발 김정일한테 야 너 우리 남한처럼 좀 바꿔보지 않으련? 이러면 정일이가 하겠어요? 아니죠. 조카 씨발 미사일 뭐 이러겠죠. 우리가 닮아가야지. 우리를 바꾸면 되는 거야. 야, 정말 착한 이웃이에요. 그렇죠. 예. 이웃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씨발. 예. 그래서 이 각하가 한 단계 더 진일보한 통일 방식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지금. 남한과 북한의 모습을 같게 만들자.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인 비용 들일 필요 없어요. 그냥 통일. 우리 같은 나라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기막힌 발상의 전환입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북한처럼 변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죠. 얼마 전에 또 전쟁 난다고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아, 그래요? 뭐 최후 통첩 6시까지 뭐 그랬던 적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와중에 국회의원 새끼들은 술 처먹고 그랬다더만요.
또 우리 저 우국 충정하시는 우리 저기 그 가스통 할배 분들은 라면들을 또 그렇게 사셨다고 그 소식을 아니 이분들 나가서 싸우실 생각은 안 하고 왜 라면 아, 예. 들고 비상식량으로 전투식량으로 준비하신 거지. 아, 절대로 그러실 분들이 아니에요. 탄약 거기다 차고 가려고. 탄약 대신 라면 생가면 못 가서 라면 땅을 드시려고 굶고 있는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어, 그렇죠. 라면은 먹고 스프는 뿌려서 무기로 사용하시려고 했나 보다. 캡사이신을 캡사이신을 시발 호령에다 뿌려주고 그래서 평화 시연하는 애들 앞에서 뿌려주고 그래서 신라면을 그렇게 사셨구나. 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각하께 아 뭔가 좀 하나 필요하다 이런 시점이 오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북한 애들이 와갖고 어 우리 그 GP 앞까지 바로 침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발목질을 심어요. 야 타이밍 예술이에요. 예술이죠. 예.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북한 애들이 발목질을 예. 심고 다시 돌아갑니다. 네. 북한 애들이 존나 평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거기서 수류탄 한 세 발만 까서 던졌으면 예. 우리 GP 몰살입니다. 아, 생각을 그렇죠. 해봐요. 아니 몰래 훈련 중에 들어와서 잠수함 타고 와서 어뢰를 발사하고 도망가 40여 명을 살상했는데 인간 어뢰 그렇죠. 인간 어뢰. 아니 그런데 어. 아니 발목질을 가서 발목만 댕강 절단하고 갔다? 어. 이거 이해 안 된다. 이게 착해서 어떤... 그렇다. 그거 인간애가 있는 거지. 그치. 그렇죠. 형제 아까 얘기했잖아. 휴머니즘이 예, 있어요. 형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 또 죄 없는 병사나 그걸 받고 다리가 절단됐어요. 근데 이 병사가 사제병원에서 자기 돈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뜨니까 예. 각하가 또 나서십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러 예. 우리 각하가 병사를 만나요. 병원비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절름발이를 만지니 갑자기 벌떡 일어난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눈을 쓰다듬으니 눈이 벌쩍 떠진 것처럼 아, 앉은뱅이 예수님이 껄림을 한번 만지니 껄림이 발딱 쓴 것처럼 야, 근데 안 만져도 쓴다고 그거는 예수 한 명 갖고 좀 힘들 것 같다 예.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거는 예수 부처 다 오셔야 될 것 같아 어쨌건 야 우리 각하의 기적이 이렇게 전방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북한에 어떤 분은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셨다고 하죠 네. 조만간에 우리 각하 도전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어, 진돗개로 말을 만드시더라고. 아, 그 말한테는 마약을 드시는 그뿐인가요? 얼마 전에 아, 다른 날도 아니고 8월 15일 광복절에 어, 청계 광장에서 대한민국 건국 67주년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광복 70주년 아니에요. 네. 67주년입니다. 이 행사가 이제 주최한 단체가 애국단체 총협의회. 대한민국 애국신인연합 재향군인회 아 이분들 또 나오셨죠 사람들이죠. 어. 그리고 어 대한사랑회 아, 사랑회? 사랑회 아무튼 별하별 아무튼 얘네들이 주최를 했는데 이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뭐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김길자 대한사랑회 회장 씨발 뭔 단체인지 모르겠어 얘는 그리고 김성광 목사 아 또 목사님 한 분 껴주셔야죠 그렇죠. 어, 얘네들이 한 말을 어, 종합해보면 이 새누리당의 조명철 의원이라는 새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가장 큰 복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이 병신 새끼는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가 말이 되냐고. 아니 뭐 한반도 5천년 역사, 한민족 5천년 예, 역사가 아니야. 대한민국 되잖아. 5천년 역사야? 우리나라 건국된 지 5천년 됐어? 아, 뭐, 그래, 뭐 이렇게 씨부렸고요. 그리고 이제 김성광 목사라는 애가 나와서 아, 대한민국 역사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축복한 게 세 번이다. 첫 번째 세종대왕, 아. 두 번째 이순신 장군, 어? 세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야, 니네 조선신론 안 봤어? 어? 세종대왕님이 하나님 계시로 한글 만들어. 아 진짜? 어, 그럼. 아 근데 내가 예전에 갔던 교회에서 말이죠. 어. 이순신 장군이 어. 네. 이 개종한 일본인들을 죽여서 어. 지옥에 가 계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이상해. 뭐 어쨌건 그래요. 나 이날 행사의 포인트 어, 핵심 어. 가장 피크는 이겁니다. 어린이 합창단이 나와요. 예. 그래요. 평강 어린이 합창단. 네. 이름 맞아. 어, 이름 맞아. 그렇죠. 평양스러운. 네. 얘네들이 하얀색 셔츠에 시뻘건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어디서 많이 봤던 복장인데요. 그렇죠. 평양에서 많이 봤어요. 매스게임 같은 데서 많이 봤어요. 예. 우리 이런 경 네. 광경을. 북한은 지금 이런 데서 예. 나오는 광경. 조선 TV에서 많이 나오죠. 네. 어. 오 김희서 생일 같은데 애들 부를 때 꼭 그런 복장으로 부르잖아 노래를. 그렇죠. 주체의 꽃봉울 이런 거. 이제 얘네가 부른 노래가 이제 어, 역사를 믿는 백인의 위인들 이걸 개사한 노래인데 예. 노래 내용이 간단하게 이겁니다. 이승만 만세 예. 그리고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다. 아.
자, 각하가 그러셨어요. 내년쯤에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남북한데 또 가. 그렇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정부만 두 개인 거지. 문화, 정치, 경제 어, 이런 거 다 합쳐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하의 최근 업적을 봐야죠. 늘 그렇게 강조해 오시던 노동개혁 드디어 단행하셨습니다. 이 노동개혁의 골자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거예요. 임금 피크제 도입. 예. 자, 껄님이 지금 뭐 월급을 한 300만 원 받는다 치자고요. 네. 그러면 회사에서 넌 이게 최고야.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월급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60세가 정년이 되면 이제 수고했어. 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으로 치면은 네. 상병 달고 다시 일병으로 내려가는데 그렇죠. 호봉이 깎여. 그런 거지. 병장 월급이 다시 병장이 되는데 호봉이 깎이는 계속 짝대기 늘어나는데 월급은 깎이는 이게 가능해졌어요. 말도 안 그리고 이렇게 삭감된 임금이 청년의 새 일자리 창출에 쓰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강제하는 법률은 없어요. 기업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과연 어떤 착한 기업가가 이렇게 아낀 임금으로 청년들을 고용을 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반 해고 도입이 있죠. 네. 간단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You fired. 어. 그냥 꼴리는 대로 자를 수 있는 네. 거예요. 나는 불이다. 너 생긴 거 마음에 안 뭐? 너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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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각하의 마음대로. 그렇죠. 뭐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네. 왜? 각하가 그러라 그랬어요. 지미국 네. 국가인데. 그럼요. 씨발. 네. 그리고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말이 어렵죠? 간단해요. 사측이 취업 규칙을 좆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자한테 불리하건 말건 노조의 허락을 맡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이건 치트키를 준 거죠. 그렇죠. 그냥. 재벌이 곧 국가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곧 국가다. 자, 우리 각하께서는 이번 노동개혁을 통해서 기존 노동자들에게 정년을 채울 수 있게 해주고 삭감되어 남는 임금으로 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불합리한 근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발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숙련된 노동자가 점점 월급이 깎여. 그러면은 새로 일을 배워야 되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주겠어요? 안 주죠. 숙련된 저기 사람들을 싼값에 쓸 수 있는데. 그럼. 여러 데리고 있으면 있는데, 데리고 있을수록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맨날 해트트릭하고 축구 되게 잘해. 메시가 점점 몸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떨어져. 점점 몸값 떨어지는 거야. 점점. 왜냐? 점점. 걔 이미 피클 찍었어. 피클이 떨어지는 거야 계속. 계속 떨어지는 거지. 전성기 무하마드 알리가 파이트 머니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지. 뭐 치라고. 아, 나 씨발 이거 못 받겠어. 더 줘. 나가. 나가. 그래?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우리 각하의 키워드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 먹히는 곳은 복지가 정말 잘 돼 있는 나라. 우리 각하의 항상 이상향이죠. 북유럽. 이쪽이라면 먹혀요. 예. 아, 여기서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뜨는데 바로 복지죠. 우리 각하 취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증세하지 않고 복지를 할 수 있다. 아, 근데 또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랬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그렇죠.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바로 근혜 공식이다. 아, 근혜 공식. 아, 근혜 공식. 자, 증세와 복지는 반비례할 수 있다. 각하 취임하시고 나서 근혜 공식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다만 맞아요. 거꾸로 벌어졌어요. 예. 증세는 늘고 복지는 줄었어요. 아이고. 아, 그래요. 아, 우리 각하 공식은 지키셨다. 네. 다만 거꾸로 지키셨다. 과연 아, 근혜 공식. 근혜 공식.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아, 정의가 아니라 예.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네. 예, 거의 없다였습니다.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얘긴데. 아이고. 자, 다음으로 문학의 소식. 우리가 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박세롬이 기자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나 일생일대의 목표나 가치관이 있을 것입니다. 아, 각하신 거죠 지금? 아니요. 아, 아니에요. 아, 박세롬인가요? 네, 박세롬입니다. 아, 박예롬입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목표가 뭐냐고요? 제가 성녀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사 하나를 가져왔어요. 성 관련 단어는 금기어? 10대 문화, 내팽겨친 성교육. 지난달에 성교육 정책 바로 세우기 토론대회가 열렸어요. 이제 이거에 학생들이랑 교사가 같이 성추행 사례와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게 성문화냐, 성음란이지, 학교 허락은 받고 온 거냐, 학생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 아, 토론회에 참가한 학생들한테 너 지금 학교 허락은 받고 온 거냐라고 물어본 거구나. 그럼 씨발 학교 제끼고 왔겠냐 여기를. 네, 이런 이야기로 토론회장이 내내 시끄러웠는데요. 교육부는 지난 3월에 2015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네.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아 이걸 국가에서 정해주는군요. 네, 국가 수준으로 해서. 아 우리 국가 수준이면 각하 수준 아닌가? 지미고 국가죠. 근데 각하는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거의 문외 아니실 텐데. 아 그래서 일부 단체는 성교육이 절제가 아닌 무조건적인 금욕을 바탕으로 하고 동성애나 성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을 담는 등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표준안에서 가장 문제로 언급된 사항은 성교육 시간에 야동, 자위 등의 단어 사용을 금지하고 아, 이 단어 사용을 금지한다고? 네. 성교육 시간에? 그쵸. 아, 그럼 자위는 뭐라고 해? 밑에 나옵니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할 경우에만 이 어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한 점인데요. 성교육 강사들은 단어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음란물을 가벼운 느낌이나 이런 걸 미화하거나 이를 몰랐던 아이들이 알게 돼 위험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아, 야동이나 자위란 단어를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업다님 7살 때부터 아셨잖아요. 6살 때 알았어요. 아 그렇죠. 타고났네.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표준한 내용을 설명하고 좀 더 세련된 단어를 쓰자고 했대요. 그래서 이후 자위라는 단어는 성욕 해소 행위로 바꾸세요. 아, 성욕 해소 행위. 아, 그렇죠. 하지만 아이들이 원래 자위라는 단어 대신에 성욕 해소 행위를 하자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나 어젯밤에 성욕 해소 했어.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저 새끼 분명 집에 가서 성욕 해소 행위 할 거야. 네. 야, 너 얼굴 다크서클 많은데 오늘 성욕 해소 행위 왔니? 이러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의 고교에 다니는 이 암흑의군이 단어의 내용을 유치하게 빙빙 돌려 말하면 오히려 효과가 없다.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이용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실질적인 내용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사실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쓰려면 자위나 야동도 아니죠. 그렇죠. 아, 뭐 노모나 유모나 요즘 유재석 노홍철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 자위 그런 단어가 있구나. 아, 그럼 자위도요. 여러 가지 뭐 재밌는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뭔데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너구리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여기서도 성교육할 때 실질적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제 질문을 해서 알게 되는데요. 친구가 선생님한테 여자들도 성욕을 느껴요? 라고 물어서 친구가 여자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죠? 남자친구인가요? 남자인가요? 그러니까 수업 제가 볼 때는 마치 누가 했냐 생각나면 업다님 같은 사람이 선생님 선생님도 성욕 느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네. 선생님 20대 후반 여성도 성욕을 느낍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아 씨발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거를 물어서 그렇게 성욕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한 10년 전, 15년 전과 별 다름이 없다는 거죠. 물어보기 전까지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게 방침인 거죠. 그냥 시각 자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성의 생식기 구조 이런 거를 보여주는 등의 이런 내용에서 재미없어, 그거. 네 달라지니까. 대박 시간 아깝게. 야 니네들 한 시간 동안 인터넷 열어줄 테니까 니네 검색해서 알아봐. 그리고 오, 얼마나 재밌어요. 워닝을 풀어주는 거야. 그렇죠. 워닝 한 시간 동안 풀어주는 거. 이게 성교육의 직방이에요. 완전 직방이지.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성교육을 바로 제가 혼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크롬을 깔아줘야 된다. 아, 그렇죠. 예, VPN까지 설치해주고 프로그인으로. 네. 그리고 표준안의 내용이 10대 여성을 위험하고 부정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치우쳤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10대 여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죠. 10대도 성적 충동과 욕구를 지닌 존재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가 제일 피크인데. 그렇죠. 이때 관리 안 해주면 커서 큰일 나요. 빡강처럼 됩니다. 예, 업다님처럼. 둘 다처럼 됩니다. 네, 올바른 성적 주체로 크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정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부딩기에 휩쓸리거나 돈이나 폭력에 의해 성행위를 강요당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 주체적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지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금욕을 강조하고 임신 같은 거를 부정적으로 다루면은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본인의 인생 스스로를 포기하게 돼요. 아 이런 경우 진짜 주위에서 봐요. 예.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임신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러워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결혼해야죠. 봤거든요. 그래서 암암리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잘못 선택은 결혼을 한다는 거죠. 예, 당해봐야죠. 그렇죠. 그것만큼 잘못된 선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빡가는과 그럴걸님이 결혼할 수 있었죠. 상대방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빡가는이랑 그럴걸님을 위해서 성교육 안 해야겠네요. 이미 늦었죠. 뭐 이제는 결혼을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그
전제주의 전체주의 국가처럼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체 사상을 배워야 돼요. 네. 다칠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룬다면 성을 학생들이 더 폐쇄적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일이 생겨도 부모한테 알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어떤 학생은 또 말했는데, 이것도 그런 게 제가 전에 그냥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당한 성추행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정말 놀랍게도 진짜 일상적이라는 말은 약간 오버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당한 거예요. 심심치 않게. 네. 근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말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안에서 묵혀뒀어요. 이건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은 사실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알려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예. 교육에서부터 제대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세롬이 형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뭔 소리야? 널 아니야.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성 관련해서 빡가능하고 절대 엮이지 마.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절대 엮이지 말라고. 야, 야 니네들 초반에 너무 달렸지. 네. 제대로 된 성교육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또래 사이의 음담패설이나 야한 성행동 묘사, 엉덩이나 가슴 성기치기 등의 성기치기? 성기치기? 아 이거 뭐 뻑치기 아리랑 치다 이런 식인가요? 저 이제 읽고 있는 거 다 티나고 있어 지금. 여자들이 보면은 길 가다가 이런 거 예. 많이 목격해요. 아 목격을 한다고요? 당한 그 성기치기는 뭐야? 아 만티구나 예. 만티. 아니죠. 본인의 그럼. 거를 치고 있는 거. 예? 차 안에서 아 자기가 자기 거 치는 거를 보여준다. 여자가 지나가면은 아. 그런 걸 보여주고 마스터베이션을 한다고? 쓴만티 엉만티가 아니라 지 거를 이렇게 치고 있는 모습 바바리맨처럼 그런 거를 보여준다는 셀프. 거죠. 예. 네, 이런 문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제대로 된 성교육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렇지. 제대로 된 성교육을 안 받았으면 가서 구경할 거 아니야. 이거 평소에 못 봤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걸 하는 사람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았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금 본인이 문제가 뭔지 이런 거를 느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틀어서 성감수성이라고 지칭한다고 하네요. 빡가는 굉장히 민감한 거죠, 이거. 예, 저 굉장히 민감해요. 성 감수성. 그래서 풍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4초 정도 걸리는 거예요. 아니, 너무 민감해서 오래 못 가는 거. 제가 어떤 그 바바리맨 성 도착증 관련해서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예전에 거기서 바바리맨이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여자 입장에서 꺅 그러지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보고 좋아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상대방을 상대방을 잘 표현을 못하는 거죠. 파악을. 그러니까 이게 너 씨발 야 너 너 그간 있었던 문화 조사하려고 그랬잖아. 문화 문화 사건. 너 지금 학교 오셨으면 리포트 갖고 온 거 아니냐 지금? 약간 느낌 그런데. 아니 근데 진짜 성 감수성이 중요한 게요. 그 아니, 그러니까 너한테 성 감수성이 중요한 건 알겠어. 이건 사회지 사회 문화가 아니라. 문화가 뭐예요? 사회잖아요. 사회가 곧 문화고. 아 나는 새로미가 있잖아. 슈퍼에스타케이 하면서 난 좀 는 줄 알았어. 좀 아니 근데 많이 늘었어. 되게 뻔뻔해졌어 애가. 뻔뻔해졌어. 되게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 네. 성 감수성이 정말로 중요한 게.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지금. 들어봅시다. 들어보지. 들어보죠. 어떤 기사를 봤는데 좋은 섹스를 위해서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고추 모텔비 돈이야 돈 난 뭐 젤? 돈이 있어야 약도 살 수 있고 물 안 나오네 너 너도 내가 왜 나와 물이 필요... 아 그래?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남자도 필요해요 입구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서적인 교류예요 그게 말도 안 됐어 53.2%예요. 이거 어디서 잘못 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류라는 게 딴 게 아니죠. 이 여자가 내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가, 내 말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 감수성의 창의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 경험은 아니고 조사에 의하면은 상스러운 언어에 굉장히 흥분하더라고요. 근데 예. 상스러운 언어를 봤자 뭐 오빠 거, 내 거,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단어밖에 안 나오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왜 그렇더라고요. 너 우리 방송 한 사람 맞냐? 우리 방송 같이 한 거 맞냐? 아니 야 씨발 여기다 이 오빠 거, 내 거보다 심한 말이 얼마나 많냐? 에이 돌 애들로 말할 거죠. 애들. 네 저희 방송은 그래. 되게 고품격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아니에요. 잘못 왔나요? 잘못 왔어요, 너. 아니 왜 국어 대백과에 이거 다 기재돼 있거든요. 예, 있어요. 기재... 오빠 거? 네. 아니 그것도 있고 조심한 말들도 있잖아요. 야 무슨 지로 끝나는 거? 아 그래 그래. 네 이런 단어가 왜 상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귀여운 말이죠 이거. 그쵸? 그렇죠. 공공연하게 안 쓰이고 암묵적으로 쓰이고. 지로 끝나는 말이 좋은 거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공지. 봉지. 어 그럼. 봉지 봉다리. 껄림 단어 얘기해 봐봐요. 어? 그쵸 이렇게. 어우 나 할 뻔했다 지금. 뭐야 툭 나왔어 내가. 네 이렇게 대놓고 써야지 야하고 상스러운 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감수성을 길어서 창의적인 문장을 한번 만들어내 봅시다. 네. 네. 아, 나는 예. 지금 우리 성교육 받는 거야? 지금 세롬이한테 문화라고 해서 요번에 뭐 정명훈 서울시장 저 서울시향 어 그만둔다는 얘기나 어? 아니면 어느 그룹 뽕 맞았다는 얘기나 예, 예. 그래 뭐 커플, 태연 뭐 헤어졌다 이런 얘기 할 태연 헤어졌더라고 태연. 아니 그런 건 EJ나 지대는 얼리알치나 그 아이씨를 다 하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걔네 다 하는데 우리라고 못해? 그걸 우리는 상스럽게 하는 거야. 존나 상스럽게 할 수 있는데 했을까 태연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우리는. 그 새끼가 엑소가 아니라 엑소아였 때문에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야 이게. 어쨌든 네, 하지만 네. 우리 성녀님이 하신 거니까 네. 아브라삭스님은 또 어디선가 박수치고 돌아와. 계실 거예요. 네. 이것만 돌아 들을 거예요. 네. 자 자꾸 풀었어요. 됐어요? 예, 됐어요. 자꾸 불렀대요. 자, 마지막 순서. 내가 문학에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박세롬이 성교육해 오고 있어. 우리 카테고리에 제일 부합하잖아요. 교육. 아, 좋아요. 교육. 아,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네. 어, 교육이라고 할걸 그러면. 자, 마약사범 단속. 예. 어, 경제오래니까. 자, 빡가능.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원래 제가 경제를 맡기로 했는데 밀려버린 경제 뉴스보다 과거 숙변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한 가지 사건에 집중을 해볼게요. 네. 아, 이게 상당히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 집중해 주세요. 예. 어, 우리 중하셔야 돼요. 김밀림 씨죠? 네, 김밀림 씨예요. 김밀림 씨. 아. 잘못하면 밀리게 그 생겼어요. 털무성 씨의 4대 손인 김밀림 씨가. 김밀림 씨. 네. 김밀림 씨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노조가 세퍼에 불을 들지 않았다면 진지게 3만 불 시대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아. 만약에 아니,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어요. 사실 3만 불 시대 왔겠죠. 예. 근데 그게 서민의 몫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지들이 3만 불 시대겠지. 지네들이 1%가 존나 씨발 GDP의 전체 95% 갖고. 예. 그렇지. 진위 계수는 아작나고. 그렇겠죠. 그 말을 뱉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사위가 쇠바늘을 수십 차례 꽂지 않았다면 진지게 기호 1번 대권 도전했을 건데 씨발. 또 김밀림 씨는 네.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네. 악덕업주에 당해봐야 구별법도 생기고 하니 그것도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말을 뱉고 또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뽕쟁이 사위에게 된통 당해봐야 사위 구별법도 생기고 하니 그것도 인생의 좋은 경험으로 좋은 경험이죠. 삼아야 합니다. 아 근데 이 말에 따르면 예. 악덕 업주는 네. 어디선가 계속 애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악덕 사위는 악덕 사위는 이걸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지. GS25 공식 커리큘럼 해가지고 악덕 업주 씨발 악덕 업주 공식 인증 업체에서 석 달 동안 당해봐야 예. 그렇지. 다른 데 취업할 수 있어. 그리고 뽕쟁이 사위 장인 장모를 위한 뽕쟁이 사회의 전문 업체. 내가 지금 교육도 받아먹어. 어디선가 예. 누군가의 딸내미를 계속 쑤시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어땠든지 간에 자 요즘에 이걸로 사건이 뜨겁습니다. 아, 존나 뜨거워요. 김밀림 씨의 사위가 자기의 증언으로 자기 말로는 자기가 15차례 필로폰. 야 15번. 예 코카인. 어유. 대마초. 합성대마 스파이스. 어, 이런 것도 있어? 엑스터시를 복용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근데 증언이야 증언. 증거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모바일 분석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언제부터 이 새끼가 했는지 네. 어느 정도 농도로 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단지 증언 내용 15번 했다는 증언만 지금 뉴스에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세상에 씨발 이 새끼가 한 말을 그냥 믿는 거야? 어떤 범죄자가 내가 10억을 헤쳐먹었어. 근데 걸린 게 100만 원에 걸렸어. 근데 경찰이 보아하니 야 더 했을 것 같아 얼마 했어 하면은 내가 10억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하냐고. 내가 범죄자인데 아, 한 500 정도 더 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아, 빡가능이 야동보다 마누라한테 걸렸어. 걸렸어. 너 또 몇 번 문 거야?
아는 나 지금 처음 본 거야. 계속 이렇게 맞아. 얘기하겠지. 하지만 하빈 사태라 정도 있는데. 아까 하드 보더니 못 본 것만 예. 여러분들은 증언을 갖다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니 이건 초등학생도 예.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 왜 15번이냐 아, 나타난 증거하고 이 횟수 그리고 야, 이 종류로 봤을 때 그냥 한 번씩 한 3번 했으면 한 15번 되지 않을까 해서 미니멈을 자기가 잡아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잡아놓으면 또 수사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까고 나머지는 묻혀놓자. 그런 게 아닐까. 이거 추측. 그리고 다른 마약과 다르게 이 새끼가 아니 이 김민리 씨의 사이가 코카인이 나왔어요. 아 코카인 세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제가 아는 그 사람 중에 마약 수사대 일했던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아니 마약 수사대 잡혀갔던 사람 아니에요? 야 근데 코카인은 말이죠. 특히 동남아시아 아시아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 안만 왜냐하면 원재료가 남미고 그렇지.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얘네들이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내가 궁금한 게 예. 히로뽕이 필로폰이잖아. 그렇죠. 히로뽕, 그렇지. 메스암페타민뽕 같은 말이에요. 필로폰이랑 코케인이 달라요? 다르죠.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식물이에요. 식물. 작물도 다른 거고 합성하는 방법 다르고. 아, 그러니까 대마처럼 식물을 코카인은 예. 그리고 지금... 코카인 같은 경우는 주 원료가 되는 코카잎이기 때문에 남미에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코카잎이 안 나는 한국에서 합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히로뽕은 감기약만 있으면 합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 적발된 그래.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제조를 하다 걸린 내용도 있어요. 그렇죠. 염산으로도 만들 수 예, 있고. 예. 잘하시네요. 자, 정부 발표가 해맑게. 예, 정부 발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자, 공구 2009년에 적발 건수만 따지고 보면 뽕이 55건에 코카인 2건이에요. 2010년에는 뽕이 73건에 코카인 0건이에요. 적발된 게. 11년에는 뽕이 55건에 코카인 1건. 2012년에는 뽕이 50건에 코카인 1건. 2013년에 뽕 64건에 코카인 4건. 총 계산해보면 292대 8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카인은 직접 가져온 애들이 사업적으로 엄청 많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소량만 소량이죠. 극소수만 즐기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코케인도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존나 비싸지. 비싸기 때문에 이 코케인을 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 마약을 즐기는 이 김밀림 씨가 하는 이 마약 친구들 뽕 친구들 네. 네. 이분들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고도로 진화되어 있는 어떤 루트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비싼 마약을 즐긴다는 거는 애들이 가난한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약물에서 손 댈 수 있을 여지가 굉장히 많다. 아, 뭐 헤로인이나 우리 본드로 보고 있어. 이 새끼들 봐봐. 아니 뉴스에 이런 게 나왔잖아. 얘네들이 하는 마약 복용한 데를 보세요. 뭐 지방 리조트, 강남 유명 클럽 이런 거 보세요. 아니 보통에 이 뽕쟁이들이 걸리는 것이 뭐 여인숙, 모텔 여기서 걸리잖아. 얘네들 달라. 아 그 왜 예. 그때 우리 예. 그 저 티저 만들 때 빡가능이 얘기한 건지 아니면 누가 얘기한 건지 되게 인상적이었던 네. 게 어떤 애가 약을 처음으로 맞았대. 근데 아무 느낌도 없더래. 네. 그래서 무심 아무렇지도 않네. 네. 근데 옆에 창문 보니까 공룡 걸어가고 있다고. 아 빡가능이. 예. 그리고 뽕쟁이들이 한 용어가 있어요. 휘를 잡는다. 아 휘를 잡는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 없다는 뽕을 줬어. 야, 까는 여기 야, 우리 한 빨아. 야, 이 울랑녀 하나 데리고 올게. 우리 같이 뭐 하자. 그치. 이걸 휘를 잡는데 혼자서 뽕을 하는 애들은 그냥 혼자 해. 혼자 그냥 한다고. 뭐 청소한다는 꽂히면 뭐 이상한 행동, 운동을 이런 거 하는데 보통 단체로 뽕을 때린다. 단뽕. 그러면 단체 뽕. 단체로 뽕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에요. 마약 수사대 사람들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누구나 초보자 마약 수사 형사도 다 알아. 단체로 뽕했다. 담당 형사 알려줬어. 여기는 뽕 이퀄 섹스예요. 그렇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100%예요. 예. 이거 근데 언론에 보도가 안 됐어. 유명 강남 클럽 혹은 리조트 여기서 무엇이 있었을까? 여기서 내가 고수 치면서 뽕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무슨 고수톱을 쳐요. 뭔가 했을 것이다. 그렇지. 생각해봐. 고수톱 치면서 뭐가 이렇게 흥분이 되겠어. 막 멧돼지 튀어나. 야 재밌겠다. 어 3D야 3D. 막 튀어나오고 막 똥광 뚝뚝 떨어지고 막. 예. 너 이 새끼 피방이니까 두 대 꽂아 이 개새끼야.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인터넷 검색어에 필로폰 치고 못대십 뭐 단체 성관계 치면 다 나와요. 집단이 있으면 여기에는 섹스가 꼭 들어갑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뭐 통상적으로 하는 거다. 통상적으로 그렇다. 그냥 99.8%가 그렇다. 이런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서울 일요 서울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 뽕쟁이의 표현에 의하면
황각 상태에서의 섹스는 천당에 올라가는 기분. 저 새끼 또 메소드 여기 나온다. 살아서는 느낄 수 없은 맛. 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아, 중앙일보에서 발표된 이 필로폰을 끄는 사람 환자의 이 체험자 수기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필로폰을 투약하면 감정이 최고로 고조된 상태에서 상당히 활동적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결국 도박, 여자, 섹스 등 유흥에 관심을 쏟게 만들지. 이런 상황이니 가정을 정상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사람과는 성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만 필로폰 중독자라고 할 경우 이들의 성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지요. 따라서 다른 한쪽도 중독자로 만들거나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이 김밀림 씨의 사위부 사위니까. 아니 그럼 그 얘기 하지 마요. 아직 몰라요. 그럼 뭐. 결혼을 했다는 사실만 난 지금. 아니 저는 몰라요. 얘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런 얘기는 마약 수사대는 하는 종사자는 상식이에요. 이런 게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누구를 조져야 될지는 누가 다음 용의자가 될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위해서 준비했구나 이 씨발. 이거에 관련된 김경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올려놨어요. 김밀림 대표 사위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가 두 개 발견해 압수했는데 DNA 감정 결과 한 개는 사위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독되었고 다른 한 개가 검출됐는데 이 DNA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추적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어요. 추적을 못한 게 아니라 거기다, 추적하지 않은 채 거기다 또 검찰이 항소를 안 한대라는 페이스북 올렸습니다. 아 검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자 보세요. 사회 동포주의죠. 자 김밀림 씨의 사위와 김밀림 씨의 딸이 살고 있는 집에 주사기가 두 개 나왔어요. 근데 하나는 사위 거야. 근데 같이 이 그 다른 거에 난 DNA를 같이 붙잡힌 사람의 공범의 DNA를 조사하니까 안 나온 거야. 그건 누구 것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랑 업다님이랑 같이 살아요. 야, 커플이야. 언제부터요? 아, 예를 들어. 아, 그래. 근데 주사기가 두 개 발견됐어. 하나는 내 거야. 하나는 몰라. 그러니까 누구 수사해야 돼? 경찰이 이거 빡가는 거 아니야? 야, 귀찮아 조사하지 마. 덮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 항소를 안 해. 예,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 업다님이 출가해서 절에 갔어요. 네. 머리 밀고 절에 갔는데 업다님은 저랑 조금 학고방 같은 룸에 같이 살아. 학고방, 학고방. 학고방 이렇게 룸에 사는데 어느 날 방에서 정형이 묻은 휴지가 나왔어. 주지수님이 존나 노발대발한 거야. 이 새끼들이 어디 성스러운 절에서 딸딸을 지부지랄이야. DNA 검사를 한 거야. 아 절에서 했는데 했어. 절에서 근데 하나는 내 거래. 존나 혼났어. 근데 갑자기 다른 DNA가 나왔는데 주지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여기서 수사를 종료하노라. 이게 상식으로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연불 왜 시간이 돼서 공양 듣는 시간이 돼서 그러시는 거죠. 이 마약 수사라는 거는 정황 증거나 뭐 어떤 증언이 없어도 머리카락이랑 음모를 뽑아내면은 금방 뽀록이 나요. 요즘에 분석 기술 좋아졌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 했는지 농도는 어떤지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경찰이 뭔가 환경주의자적인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예, 뿌리를 깊이 박은 그 아마존의 그 깊은 밀림을 밀림 숲에 나무 몇 그루 뽑는 것도 아끼고자. 이게 좀 그래서 제가 다 좋은 팁을 하나 김밀림 씨 드리고 싶어요. 최근 그 슈퍼의 스타케이 최근작을 보면 왁싱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아프지 않게. 네, 아프지 않게 하는 꼭 들으시고 얼른 가셔서 다 밀어버리라. 싹 뽑아버리시면 훌륭합니다. 예쁘게 나옵니다. 예쁘게 나고요.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왁싱하면은 거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돌아요 이렇게 앞뒤로.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말해주지 않았어요? 얘기한 적 없네. 아, 방송 얘기했잖아. 기왕이면 머리까지 한번 샥. 머리와 눈썹, 코털 다 밀어버리면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히트는 이거예요. 김밀림 씨와 딸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빠,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어.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은 나한테 맡겨주세요. 라며 결혼을 고집했다. 아, 그러니까 이 딸이 한 얘기는 그거군요. 예. 아, 내 남편 될 사람이 뽕쟁인 거 아는데. 예. 다 용서하기로 했다.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 예. 그러니까 뽕쟁이랑 결혼을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김우성이 오케이를 했다. 예. 김우성의 말이에요. 결국은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 사랑하니 꼭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더라. 여기서 저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사회 지도층들은 결혼을 할 때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레베루가 맞아야 된다고. 레베루가
자기의 가족의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레벨로가 되는 가정 혹은 가문하고 결혼을 하면서 세습한단 말이에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영화에 프리트우먼 보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거 나오잖아. 이거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족간 소리죠 진짜. 다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이거 추리를 해봤어요. 이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뽕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중일 전쟁 때 쓰였어요. 아 이게 원래 군용으로 쓴 거. 그렇죠. 그렇죠. 24시간 진군을 해도 피로하지가 않아. 자신감 생겨. 막 진짜 존나 돌아가는 거. 막 총 들고 들어가. 육탄 돌격해. 힘 세져. 이게 성관계도 똑같아요. 24시간 해도 안 죽어. 무슨 고비 풀린 야생마처럼 머신이 되는 거예요. 예, 멋인데요. 옛날에 이런 솔깃한데. 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쁜 마누라 3년 가고 속궁합 좋은 마누라 10년 가고 음식 잘하는 마누라 평생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남편에 대한 명언은 이런 게 있죠. 잘생긴 남편 3년 가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 10년 가고 밤내 잘하는 남편 평생 간다는 말이 있어요. 시발로만 네가 만든 거지. 네, 지금 지어냈어. 티났나? 만들어도 제대로 읽지도 못해. 아이 신배겠다. 예, 추측이에요. 지금 제가 한 말 다 추측이에요. 네. 야 이게 좀 수상한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싼 마약 수사대라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대요. 개말로서는 말이 안 돼. 용의자가 명백한데 어떻게 DNA가 나온 사건을 집에서 나왔는데 조사를 안 할 수가 있는가? 예? 정말 환경주의자들인가? 그래서 이게 마치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큰 정치의 파워 게임에 이 사건이 어떤 장기 말로 쓰인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경찰과 검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병신 같은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위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제가 볼 때는 김밀림 씨가 아무리 최고위원회라고 하지만 끝발이 거기까지 안 될 것이다. 아무리 무성해도 원래 카드는 까기 전까지는 예,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죽이기 위해서는 패를 던졌겠지. 예. 근데 지금 쥐고 있는 거는 말로 쓰기 예. 내 카드를 갖고 예, 예. 말로 쓸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목적이 예. 수도 있겠다. 내가 씨발 이 정도까지만 할게. 그래. 너 이 정도 알아서 겨라 임마. 이 정도까지만 내가 해줄게. 알아서 겨.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저와 껄림이 서로의 과거를 일정선까지만 유지를 해줘. 폭로하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지분을 계속 갖고 가는. 그런 것 같아. 알아서 켜달라. 이런 어떤 그 파워 게임의 한 희생자와 승리자가 마치 그 예언이 생각나네요. 네, 아무튼 오늘 다 추측이에요. 네. 네. 예. 마치 그 옛날에 그 친구에 보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메시지를 어느 쪽에서 보내고 있다. 이런 추측이 좀 됩니다. 자. 뉴스를 정리하려니까 추측을 하고 있네 이 새끼가. 난 니들이랑 어떻게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희가 늘 한 주 전부터 고민을 해요. 다음번에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만 하죠.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템대로 해오자라고 나눠주면 각자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들고 와요. 이게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 이 새끼야. 지하 경제. 지하 경제. 예. 항상 뭐 남미에서 들어왔을 테니까. 아니 근데 네. 우리가 똑바로 갈 거라고 믿고 있는 니들이 이상한 거지. 씨발. 우리 원래 이래. 그러니까 가능한 게 거의 없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야. 그렇습니다. 코로가 이런 거 있다는 건 모를 걸? 아, 얘기하는구나. 벌써 까먹었을 거야. 그럼 자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보내주시면 이번처럼 엉뚱하게 풀어드립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여러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는 편집 빡주석, 기침하지 마! 제작 딴지 일보 진행에 빡가는 거였다 막상 그럴 거리였습니다. 너블이 편집장이 더러워서 그만하라고 해도 우리는 꼭 살아납니다. 하겠습니다. 계속 살아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